무엇보다 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 아, 이거 궁금하거든요. 네. 메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그 선수들은 우리 2018년도 평창 그 올림픽 때 그 유망주로는 남자 선수들이 조금 유망주예요. 네. 경기력들이 좋은 정동현 선수, 정동현, 예, 그다음에 김연태 선수, 김연태, 그다음에 경성현 선수, 경성현, 네, 이런 선수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네. 이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예, 정동현 선수는 지난 그 2월달에 열렸던 그 우리 삿포로 네, 네. 그 아시안 게임 때, 네, 그때 이제 남자 회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선수가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내년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조금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이제 기대를 네.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서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서야죠. 아, 네,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있지만 아직 올림픽 순위권에 든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평창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오늘 주제에 걸맞게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도 떠나봐야 할 텐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는요. 네. 각각 이제 용평 경기장, 네. 그리고 정선 알파인 경기장 이렇게 분리돼서 치러진. 네. 네. 그 이유는요, 이제 기존에 이제 국제 대회로 계속 치러졌던 그런 이제 용평 그 레인보우 코스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용평 경기장에서는 테크니컬 종목인 대회전, 네. 회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혼성 단체전을 하는 거고요. 네. 또 새로 신설된 그 정선에 만들어진 알파인 경기장은 스피드 종목을 주로 거기서 합니다. 네. 8강 슈퍼 대회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못 드린 이제 복합 경기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운힐 경기 한 기록과 네. 회전 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합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네. 등위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복합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게 그 노래로 표현하면은 네. 용평에 갈까요? 자자자 정선으로 갈까 뭐 이런 노래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거 좀 시키지 말라고. 여하튼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멋지고 환상적인 경기장에서 펼쳐질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스키. 아, 그 모습이 얼마나 판타스틱할지 여러분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